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고프로 구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구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프로에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프로가 우리한테 사기를 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고프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액션캠의 대명사 이 고프로는 액션캠이 아니에요. 그냥 브랜드일 뿐이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고프로를 살지, 오즈모를 살지, DJI를 살지, 소니를 살지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이크 영상을 찍을 때, 그리고 자동차 영상을 찍을 때 늘 쓰던 게 바로 두 가지 카메라인데, 하나는 소니 액션캠 AS300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휴대폰입니다. 소니 액션캠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액션캠을 하나 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고프로 12를 샀습니다. 지금 13 나왔잖아요. 신규 회원에 대해서 고프로 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할인을 받으면서 구매를 했는데, 고프로를 능가할 만한 훌륭한 액션캠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고프로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액션캠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고프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름값은 하겠지라는 생각에 고프로를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근데 저는 막 고프로를 추천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주변에도 누가 액션캠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하면 소니 AS300 또는 뭐 4K까지 가능한 소니 X3000을 사라고 하지 고프로 사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저조도에서의 문제입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찍을 때 고프로는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니 액션캠이 광학 성능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고프로 구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허위, 과장 광고, 거짓말로 고프로를 판매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프로 구독 서비스는 1년에 55,000원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요. 고프로에서 넘어가는 영상만 무제한이지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프로에 있는 영상이 자동으로 업로드 되고 메모리가 지워지는 이런 서비스는 1년간 써보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이 정도 편리함이면 그냥 구독 서비스를 연장해야겠다 생각했죠. 근데 때마침 고프로에서 할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프로가 조금 화질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나 더 사서 그 소니 카메라를 대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뭐 블로그에서도 고프로 뭐 공식 홈페이지 13만원 할인한다, 14만원 할인한다, 뭐 구매하세요, 지금이 구매 찬스입니다, 이런 글 엄청 많아요. 거기에다가 나는 1년 구독을 연장했기 때문에 100달러를 추가 할인 받아서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냐 다를까 들어갔더니 소비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독 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고프로 클라우드에서 자동 업로드, 그리고 쭉 뭐 하이라이트 동영상 만들어준다, 카메라 교체 보증해준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 다음번에 고프로 구매 시 무려 100달러를 할인해준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대만. 그렇다면 고프로 구독을 안 할 이유가 없죠. 55,000원을 내고 1년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으면서 새로운 고프로를 구매할 때 100달러를 할인받는다고 하면은 55,000원 내고 14만원 혜택 받는 거예요. 무려 8만원 정도 싸게 사는 거니까 그냥 중고 살 바에는 고프로 구독을 계속 쓰다가 고프로 1년 뒤에 하나 사면은 중고 구매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는 거죠. 사실 일반인 기준에는 1년에 한 대를 사는 게 무리일 수 있겠지만, 뭐 이 정도면 할인을 받으면서 기존에 있는 거 팔고 새 걸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로그인 안 하고 들어갔더니 무려 13만원 제품 할인에 고프로 구독 서비스 55,000원을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고프로 구독 서비스 무료로 해주는 거는 신규 구독자를 땡겨오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로그인 하면 어떻게 되냐, 짠,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전용 특가라고 해서 13만원 할인,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구독 서비스 무료는 없어집니다. 고프로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혜택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신규 회원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고프로 1년 구독 시 100달러 할인이라는 거. 이것도 사실상 그렇게 메리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프로 구독자를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00달러 할인이라는 게. 그리고 심지어 아, 이거 무슨 코드가 따로 오는 건가 보다 싶어서 요번에 연락을 해봤더니 고프로 고객센터도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우리나라가 워낙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유지가 되나 싶을 정도더라고요. 문의처에 들어와서 커뮤니티 페이지에 들어왔더니 내 연락처와 내 정보를 남겨두면 전화를 해주는, 콜백을 해준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 통화 녹음 한번
보시죠. 네이버 점검에 그 헌물을 접수해 드렸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고객님. 그 헌물은요. 네, 그 참고로 그 헌물 완료까지는 고객님의 카드사 돈은 자,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100달러를 할인받고 싶다라고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한국에서는 100달러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왜? 그랬더니 한국의 정책이 그렇대요. 100달러 할인받으려고 1년간 구독을 유지했는데 어떻게 구매하냐? 그랬더니 미안하대. 그래서 나는 얘네들하고 싸울 수는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프로 구독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구독 서비스를. 구독 서비스를 5만 5천 원이나 내는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고프로 이용자들 중에 다음 고프로 구매를 위해서 1년을 꽉 채우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취소를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 진행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고프로라는 회사가 액션캠의 대명사, 혁신이란 이름 이런 것들로 급부상했지만 지금 고프로는 혁신도 없고 시스템도 엉망이고 제품도 뭐 요즘 나오는 대만제 제품들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소비자를 기만하기까지 하는 고프로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품 자체를 필요로 하고 용도에 맞다면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구독 서비스는 절대 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의해야 되잖아, 이거.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또. 아, 짜증나.